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에 위치한 화성행궁. 총 567칸으로 이루어져 정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내 행궁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화성행궁 1편에서는 화성행궁에 담긴 정조의 한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화성행궁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수원 화성행궁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성행궁은 신풍루, 좌익문, 중양문, 봉수당, 유여택, 경룡관, 장락당, 홍례당, 낙남원, 노래당, 집사청, 북군영, 남군영, 서리청, 비장청, 위로한정, 내포사, 화령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는 이름부터가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정조에게 있어 이곳은 고향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풍루를 통과하여 화성행궁의 중심 건물인 봉수당까지는 곁에서 돕는다는 뜻으로 세워진 좌익문과 봉수당 바로 앞에서 가로막아 굳게 지키는 중양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봉수당은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해가변 잔치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에서 봉수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조는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굳이 한양에서 60km나 떨어진 화성행궁에서 열었을까? 화성행궁에서 혜경궁 홍씨의 해가변을 주최하기 위해서 6,000명에 달하는 수행원이 1km가 넘는 행렬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 안에 포함된 군사의 수만 도성 병력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왕실 법도에 따르면 왕의 거둔길에는 왕실 여성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법도를 무시한 채 이렇게 큰 규모의 행렬을 이루며 어머니와 함께 화성행궁에 행차한 까닭은 역시나 사도세자 때문이었습니다. 화성행궁에서의 회가변을 반대하는 대신들이 있었지만 정조는 그들에게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가 동갑이므로 회갑잔치를 생부가 묻힌 현륭원 가까이에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비록 28세의 나이에 요절한 아비였지만 죽어서나마 어머니와 함께 성대한 회가변을 챙겨주고 싶은 정조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겁니다. 정조의 효심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도 지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찌 보면 정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킹메이커였던 혜경궁 홍씨의 공이 컸습니다. 그에 대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정조는 1795년 을묘 원행 중 혜경궁의 침전으로서 장락당을 짓게 됩니다.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던 정조는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의 이름을 따 행궁의 내전인 장락당의 편액을 직접 써서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부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원과 경찰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엔 병원 건물이 신축되면서 화성행궁의 본 모습은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화성행궁은 1980년대 말 지역 주민들이 화성행궁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운동을 펼친 결과 1996년에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2003년 대부분 완공되었으나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낙남원은 일제강점기 무렵 병원 신축을 빌미로 화성행궁이 철거될 당시 훼손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낙남원은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 당시 군사들의 회식 장소였으며 이때 특별히 과거시험을 치러 문과 5명, 무과 56명을 선발해 급제자들에게 합격증을 내려주는 행사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행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 중 하나인 노래당은 정조가 왕위에서 물러나 노후 생활을 꿈꾸며 지은 휴식 공간으로 일본도 무너뜨리지 못한 정조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화성행궁 건물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 그 모습이 사라졌어도 정조의 염원이 담긴 이 노래당만큼은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아주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상 화성행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